자, 이제 토지. 그 토지 부분 한번 보죠. 재산세 토지 부분. 토지. 토지는 66페이지. 토지. 이게 이제 그 과거의 종합 토지세였습니다. 이게. 근데 종합 토지 세목이 없어지고 이제 재산세 통합됐다. 알겠죠? 요 토지는 합산 과세라 그랬잖아. 그죠? 제가 아까 합산했죠. 그죠? 토지는 우리가 합산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합산. 합산. 알았죠? 세종시에 요게 1억짜리 토지 1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합산해 버린대요. 3억에 이렇게 합산과세 알겠죠? 소유자별로. 그냥 전부를 합산하면 이게 좀 그죠?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일부 토지는 따로 합니다. 분리과세. 합산도 두 가지입니다.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토지가 있다고 그죠? 땅. 요런 땅이 있으면은, 요런 땅이 있다 그죠? 요 땅이 있으면은, 요땅 중에서 요런 토지는 요래 따로 떼서가요. 따로 떼서. 분리. 분리가 무슨 말이죠? 그죠? 분리. 따로 뗀다. 알겠죠? 분리. 분리해서 과세한다. 말도 그대로입니다. 분리. 이제 요것만 따로 떼서 과세하고, 나머지는 뭐하고? 합산. 합산. 알겠죠? 나머지는 합산하는데, 합산, 합산. 합산. 알았죠? 합산하는데, 요런 땅은 요거끼리 별도로 합산하죠. 요거끼리 별도 합산. 별도. 별도가 뭐죠? 별도. 별도로 합산, 요게 별도로 합산, 따로. 나머지는 다, 그걸 뭐라고? 다를 뭐라고? 그래, 종합. 이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요래 이해하면 되죠. 요건 따로 떼서 과세하고,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거는 별도 합산, 기타 전부 묶어가 뭐 합산? 종합 합산. 알겠죠? 요래 한다. 요거는 왜 분리할까요? 그렇지. 세금을 이거보다 낮춰주거나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거는 사치성 재산. 낮춰주는 거는 농지. 요거는 뭘까요? 상가 땅. 상가 땅. 알았죠? 요런 건물. 알겠죠? 우리 학원 건물 땅. 나머지는 종합이에요. 기타 등등. 알겠죠? 다시 요거는 고율, 불, 저율. 고율은 사치성 재산, 저율은 농지, 요거는 뭐 상가. 자, 지금 구분합니다. 자, 분리과세. 요게 우리 세법에서 제일 복잡해요. 문제 하나 나오면 이게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여기 구분이 이제 시험 문제거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죠? 분리과세, 별도과세, 그리고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겠죠? 분리, 별도, 종합이다. 그 분리하는 건데, 분리가 고율이 있다, 그죠? 고율. 이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이건 저율이 있다. 그죠? 저율. 이게 몇 프로냐? 4%.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0.07과 0.2. 요게 뭐냐? 사치성 재산. 알았죠? 사치성 재산이 뭐죠? 별, 골, 오, 선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그죠? 요, 보세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과세 해버렸잖아. 땅은 따로 안 하죠? 그 땅, 지금 우리가 하는 땅이잖아, 땅. 땅아 땅땅 그거 아는 선박은 땅이 없죠.
별장도 요래 가서 해보자. 별장도 4%. 그냥 따로 안 한다, 그죠? 남는 거 두 개 남잖아. 오골계. 오골. 기억나죠, 그죠? 오골계. 오골. 오락장의 땅, 골프장의 땅만 골 분리가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땅이다, 그죠? 땅, 땅. 알죠? 땅만 한다, 땅만. 토지. 요게 뭐냐? 농지, 전답, 과수원, 목장, 임야까지. 요거는 생산성 용지 공장이다. 공장도 0.2% 분리과세다. 됐죠? 별돈 얼마냐? 요거는 0.2에서 0.4 초과 누진 세율. 요거는 0.2에서 0.5 초과 누진세율. 요거는 뭐냐? 상가. 상가. 알겠죠? 그 나머지 이리 온다. 자, 구분 끝났다. 그죠? 그 분리에 들어가는 거 고율이 있고 농지, 목장, 임야, 공장이다. 그죠? 별도에는 상가.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종합이 온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는 분리인데 이게 종합이 될 수 있다고 이래. 농지, 목장, 임야가 종합이 될 수도 있다. 이 공장도 종합이 될 수 있다고 그죠. 이 상가도 종합이 올 수 있다 이거네요. 오케이. 지금부터 뭐죠? 구분하는 거잖아.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구분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일단은 구분할게 보세요. 요 농지와 요 농지를 비교하니까 요거는 굉장히 낮잖아, 그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세금 높죠, 그죠? 그 요 농지와 요 농지 구분 기준은 어느 하나는, 그죠? 농촌에 있는 거, 어느 하나는 도시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느 쪽을 낮춰줘야 될까요? 농촌. 당연하죠, 그죠? 요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 지역 아니다. 도시지 뭐라고 박이랍니다. 네? 안, 박 이렇게 법에서는. 그럼 요거는 아니다, 박이다? 박이지. 그죠? 박이잖아. 요거는 안. 그죠? 안. 그런데 요 이제 요게 원칙인데 원칙은 항상 뭐가 따라오죠? 예외가 있잖아. 그죠? 요게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 알겠죠? 그거는 종합과세하는데 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는 개발 뭐 하잖아. 그죠? 그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안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 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이런 그린벨트에 있는 거. 요거는 분리과세다. 알겠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요 농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 뭐라 했죠?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 적어 드릴게요. 농지는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알겠죠? 예. 기준 면적 내. 임야는 뭐라 그랬죠? 공익 목적. 알았죠? 아, 요게 모두 분리과세구나. 그럼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농지. 알겠죠? 목장 기준 면적 내. 임야 공익 목적이다. 알겠죠? 그럼 요거 반대말은 요리 옵니다. 요거 반대말은 요리 온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은 농지 개인 소유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지. 법인 소유. 아,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 목장 기준 면적 내의 반대는 뭐다? 기준 초과. 임야 공익의 반대는 뭐죠? 사이. 요거는 종합. 알았죠? 다시
요거는 개인 소유, 누구 소유, 법인 소유. 요거 다시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죠? 개인은 농기를 위해서 다 식량 조달 목적으로 보지만은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인은 농지를 이용해서 또 수익사업을 한다. 수익사업. 그래서 세금 좀 많이 내라 이겁니다. 돈벌이 하니까. 응? 취지가. 그런데 법인이라도 수익사업 아닌 법인 있잖아. 비영리 법인.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죠. 그죠? 그런 법인 낮춰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법인 있잖아. 그죠? 영농조합법인 이런 법인. 정말에서 비영리 법인, 요런 법인은 낮춰줘야 된다,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예를 들면은 고아원, 양로원, 알겠죠? 요런 비영리 법인이 있다, 그죠? 또는 뭐, 법인이 직접 매립 간척한 땅에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법인, 요런 거. 또,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 뭐, 연구하기 위한 농지 이런 거 이런 건 낮춰줘야 된다고. 수익 목적이 아닌 거 낮춰주겠다. 자,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주잖아, 그죠?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가지고 있는데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습니다. 아무 안 하고 땅 놀리고 있는 땅, 그거는 낮춰줄 필요 없잖아, 그죠? 그거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더라? 농사 안 짓고 휴가 갔다, 뭐, 무슨 경지? 휴경지. 알았죠? 경작하지 않는 땅. 그거는 종합과세다. 됐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기준 초과를 그랬잖아. 그죠?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장을 고시해 놨는데, 소 한 마리 목장의 기준 면적은 예를 들어서, 그죠? 소 한 마리를 말하면은, 8제곱미터다 이래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하면 11점 얼마 나옵니다. 그건 제가 편의상 8제곱미터인데 나는 지금 우리가 내가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목장의 면적이 1000이다. 요 목장 요거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거죠. 그죠? 한 마리의 기준이 8이면은 100마리면 얼마죠? 800. 이거 기준이잖아.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해주고, 즉 0.07에 해주고, 알겠죠? 기준 면적 초과했잖아. 얼마? 200. 초과했죠, 그죠? 요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에 들어간다, 종합. 그럼 요거는 세율이 얼마? 0.2에서 0.5. 요거는 얼마? 0.07. 아셨죠? 열에 과시하겠답니다. 이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군. 이건 산자부장 고시해놨습니다. 과측별로. 이거는, 뭐, 이런, 우리 알 건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아, 기준 면적이 뭐다. 정해놨구나. 알았죠? 정해놨다. 공익 사익 그랬잖아. 이거는 말하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이용, 그죠? 이익을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군사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임야. 이런 임야들은 전부 분류과세인데, 개인 소유 임야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그런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문중 소유 있죠, 그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류가세 해줄게요. 종중 소유, 우리 선산, 이런 거. 끝났습니다, 주 농지부장입니다. 다음,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 공장 건물에 대해서도 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기준 면적.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 요거는 뭐, 기준 면적 뭐, 초과. 그죠? 초과분. 요것도 뭐, 초과분. 알겠죠? 초과. 공장은 기준 면적 낸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준 면적 낸데, 요게 그죠? 요게 공장은 군 지역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군 지역은 관계없는데,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요 시 지역에 있으면은 요거는 공단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공단 지역. 그래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에 있어야 된다. 알았죠? 만약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별도 과세한다.
요리 들어가죠. 그죠? 공장이, 요거는 시의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요거는 무슨 과세? 보호과세. 그건 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요 0.2에 들어가는 거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냐? 공급용 토지, 공급 목적의 토지다. 집질 땅. 요거는 뭐냐? 영업 목적의 토지, 영업용 토지. 여기는 나대지. 네, 끝났습니다. 다 있죠, 그죠? 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염전 같은 거. 영업용 토지라면은 운전 학원의 땅이라든지 차고지 같은 거. 나대지, 지상 건축물에는 나대지인데 요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건물 값이 토지 가액에 비해서 2%에 미달하면은 요 건물은 없는 걸 본다. 그죠? 그래서 2% 미달 건축물이 있으면 요거는 나대지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건물 있지만은 허가받은 건물이 있죠. 무가 건물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시외 버스 터미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죠? 여기 법이 바뀌면서 여기 들어갑니다. 저율 분류과세에 들어갔다. 터미널 토지는 0.2% 분류과세에 들어간다. 이상 끝났습니다. 요거. 요게 분류별도종합. 시험에 나오면은 다음 중 분류과세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별도과세 대상인 거 찾아보세요. 종합과세 대상인 거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알겠죠? 암기하세요. 암기해야지. 왜 웃어? 네? 간단하잖아. 설명을 들어서 벌써 암기 다 됐을 겁니다. 그죠? 자, 암기 다 됐죠? 그죠? 자, 보세요. 머릿속에 딱 입력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고율이다, 그죠? 고율 몇 프로? 4%. 저율 얼마? 저율 얼마? 0.2. 이건 얼마? 0.2에서 0.4. 0.2에서 0.5. 그죠? 이게 뭐라 그랬죠? 오골. 요건 뭐?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나머지로 오죠? 잘 보세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뭐라 했죠? 밖. 밖에서 되잖아, 밖에. 그죠? 밖. 여기 안에서만. 종합이죠.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안에 있어도 어디 있는 거? 그린벨트.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종중이 가서 생각하면 분리다. 자, 잘 보세요.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 맞죠?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분리. 휴경지, 종합. 요거는 뭐더라?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초과 종합과세. 그죠?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초과는 종합. 요임야는 공익. 그죠? 요거는 사익. 요 공장은 시 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그죠? 요게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별도. 그죠? 그리고 하나씩 더 들어가더라. 요게 요 공장의 공. 뭐? 공급용 토지. 요거는 영업용 건물이잖아. 그죠?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요 무슨 토지? 나대지. 끝났잖아. 그죠? 끝. 요런 간단하잖아. 그죠? 터미널은 어디 간다? 터미널. 0.2, 여기 터미널. 알았죠? 한 번 더.
자, 분리는 고율이 몇 프로? 저율은 얼마? 또 0점, 이거는 0.2에서 0.4, 0.2에서 0.5. 이 분리에 들어가는 거 뭐라 했죠? 요거 뭐죠? 오, 골.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나머지.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 어디 있다 그랬죠? 밖. 안에 있으면 종합. 맞죠? 그죠? 예외가 있더라. 안에 있어도 어디 있는 거? 그린벨트. 또 하나. 종종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예요. 그죠?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종합과세. 그죠? 종합과세. 그죠? 비영리 법인은 분리. 분리. 농산지는 땅. 휴경지는 종합. 요거는 뭐더라? 기준 면적 초과 종합 과세. 그죠? 종합. 알았죠? 초과 종합. 임야는 뭐라 그랬죠? 공이 사이. 요 공장은 시직 있는 공장이다, 그죠? 어디서 된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게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별도라 그랬죠? 별도 공장.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 더 간다. 요게 무슨 공장? 공급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요거는 무슨 토지? 나대지. 공업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연전.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요거는 2%에 미달하거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터미널 어디 간다? 터미널은 0.2. 알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험 볼 겁니다.